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1월 29일, 한국은 1월 3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 달다 끝나가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갔네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까지 꼭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머니그램에서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머니그램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은행하고의 파트너십을 맺은 게 나왔는데, 그 우크라이나 쪽, 동유럽 쪽, 그쪽에 이제 송금 확장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리플레 광고하는 고우렌스, 리플레 회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XRP 커스터디에 대해서 지금,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토마토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뭐 살짝 해서 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토마토님이 내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약간 살짝 뒤에 살짝 조금밖에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일단 오늘 좀 주식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식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폐렴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오늘 미국에서는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 우한 폐렴에 관련해서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주가도.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승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테슬라가 유독 많이 상승을 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제가 가족이 됐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오늘 580불에,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막, 100불도 안 됐는데, 이거 벌써 지금 500불 됐어요. 한 200불 됐을 때도, 아, 너무 높아서 안 살래. 그래, 안 사가지고, 그래도 안 샀거든요, 테슬라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400, 뭐 500, 오늘 580까지 간 거예요. 15% 상승을 했어요. 근데 장을 마감을 하면서부터는 648불이 됐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11%가 올라왔어요. 총 합해서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보면은 70, 80, 70불? 80불 정도. 80불 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야, 여기서. 그리고 이게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올라가기 직전까지가 10월 달이에요. 2019년 10월. 2019년 10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예요. 3개월 전에만 샀어도 수익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주식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가격이 200불 대였거든요? 근데 오늘 요, 장 마감에 이뤄진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하면은, 장외 거래까지 생각을 하면은,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3배. 여러분, 장난 아니죠? 아, 참, 이게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테슬라 차가 문제가 많아서, 장고장이 많거든요. 요즘 아직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고장이 많고, 고장이 많이 나게 되면은, 고치는데도 좀 걸려요. 부품을 다른 데서 또 가져와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고, 고장도 몇번 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격이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에 대해서 뉴스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 가격적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웠고요. 이렇게 주식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물며 암호화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올라갈 퍼센티지가 있지만 더 크게 올라갈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암호화폐가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XRP도 좀 기대를 해보자. 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가져오려고 한건 아닌데, 저도 이제 주가를 오늘 점심에도 보고 막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제가 퇴근을 하면서도 이제 주식의 주가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자, 일단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 크립토 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XRP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또 XRP 팁봇을 이제 활용하는 법을 또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윗세민드한테 고맙다고. 윗세민드가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XRP 레저를 위해서 XRP 티펏을 개발하는 사람이죠. 윗세민드에게 다섯 개의 XRP를 선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Oh my gosh, this XRP moves fast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빨리 움직였다 그러면서 자기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XRP가 다른 암호화폐들보다는 지갑 대 지갑으로 옮길 때도 그리고 이제 티폿을 활용할 때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티폿이라는 활용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티폿을 이제 보낸 적도 있고요. 오늘도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도 제그 XRP 커뮤니티 뭐 이렇게 뭐 뭐야 그 커뮤니티 멤버들 쭉 모아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걸 또 즐겨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제걸또 옮겨줬다고 올려줬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감사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고 또 등록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티폿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티폿 활용이 XRP 커뮤니티 안에서도 요 트위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혹시 처음 이제 XRP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예, 트위터에 가면은 XRP 커뮤니티에서 계속 요 XRP 티폿을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커지면은 나중에 그 생태계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동성 인덱스에 관련해서 ODL에 관련해서 이제 표시가 좋은 게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비트스탬프에서 XRP에서 달러에 이제 관해서 이제 유동성 이제 ODL을 활용하면서 이제 요 달러하고 XRP의 그 유동성 인덱스를 이제 봤는데 제일 높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요 빨간색 비쏘의 멕시칸 페소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요 코인스의 필리핀으로 가는 거. 요두 개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두 개가 바로 자, 우리가 맨날 봤던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저도 오늘 올렸죠. 필리핀에 관련해서 오늘 최고치를 또 갱신했고 자, 그리고 멕시코로 보내는 것도, 보내는 게 아니라 멕시코로 이제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도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달러, 이제 비트스탬프 안에서 달러로서 이제 유동성 있게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거래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더 높다라는 거죠. ODL의 활용도가 더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BTC 마켓에 대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쪽,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그 다음에 유럽 쪽, 그 다음에 멕시코 쪽, 그 다음에 달러, 미국 쪽, 이렇게 이제 ODL의 활용성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안에서도 ODL의 활용성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ODL의 활용이 좀더더 좋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제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또 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머니그램의 오늘 파트너십이에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최대 송금 수령인 우크라이나에 이제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표현했을 때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유럽하고 중앙아시아 통틀어 가지고 최대로 송금을 많이 받는 곳이 우크라이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제 번역을 해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자, 틀린 것들은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리플 파트너인 머니그램은 유럽과 중앙은행에서 송금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인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새로운 은행 예금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파트너십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뱅크의 인두스트리얼 뱅크와 이제 협력하여 이제 계좌 입금을 서비스를 하는 나라로 이제 확대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머니그램이 은행에 송금을 하는 거, 이게 최초라고 합니다. 은행에 송금하는 거. 이제 보면은, 자, 최신 개발로 머니그램은 사람들이 자금을 국가의 수취인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송금 회사.
최초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머니그램을 통해 멕시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 현재. 현재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가 지금 ODL을 사용을 함으로써 만족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이 머니그램의 CEO인 요 홈즈, 알렉스 홈즈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전 세계 소비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 변화를 요구하는 충족을 하도록 발전함에 따라 계좌 예금 기능을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여 디지털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은 머니그램이 지금 주요 깊게 보고 있는 것은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머니그램에 대해서 이제 또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예전에 머니그램 소식을 가져올 때도 머니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공시를 읽어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 리플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ODL 사용을 하고 있고 ODL 사용을 확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왔던 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던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머니그램은 지금 디지털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인두스트리얼 뱅크,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두스트리얼 뱅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제 맺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수신 시장, 바로 이제 그 송금을 받는 데죠. 송금을 받는, 가장 많이 받는 건데 이 송금 받는 것을 어딨어요? 송금 받는 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는 최근의 여러 파트너십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중아시아 쪽에, 맞죠? 중아시아? 갑자기 헷갈리네. 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하고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송금을 받는 이곳에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그 나라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송금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유럽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런 송금을 받는 곳이라고 하니까 아마 멕시코처럼 이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하고의 파트너십을 맺은 거잖아요. 멕시코하고는 머니그램하고의 그런 관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거는 머니그램하고 은행하고의 파트너십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 은행입니다. 이 은행, 인더스트리얼 은행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은행이에요. 이 은행인데 지금 이제 은행하고의 파트너십을 맺은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엑스커런트로 사용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왜냐면 지금 은행으로 XRP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엑스커런트다. 그래서 엑스커런트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토마토님이 은행에서 XRP를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은행에서 XRP를 받을 수만 있다면은 머니그램이 우크라이나에 송금을 할때 ODL의 활용성을 또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내일 토마토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게 바로 이제 폴리사인입니다. 폴리사인. 이제 폴리사인이 어떤 회사냐고 하면은 이제 폴리사인이 초기 베타 버전이고 이제 2020년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어요. 이제 폴리사인이 이제 초기 베타 버전이고 그 다음에 2020년 안에 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보면은 자세한 거는 토마토님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뭐 아더브리또 하고 데이비 숄츠가 디지털 자산 보완을 위해 요 폴리사인의 솔루션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수탁 업무예요. 수탁 업무. 이제 보면은 스프링에서 이제 20개가 넘는 회사에 500밀리언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코이라고 바로 폴리사인 이거 보이시죠? XRP 커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 셔츠가 참여를 하고 있고. 자, 근데 이제 2020년 이제 빵형이 중요한 예측을 하게 됐는데 이 예측이 뭐냐면은 자, 이걸 보면은
2020년 안에 20개 전 세계 안에서 탑 20위권 안에 드는 가장 큰 은행들 중에 절반, 그러니까 한 10개의 은행이죠. 10개의 큰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2020년 안에 요 디지털 에셋을 적극적으로 홀드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빵형은 또한 그팀 안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바로 피아트 커런시가 디지털로 변하는 거, 내년에 2020년에 디지털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브래드 갈링 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탁 업무, 말 그대로 수탁 업무이기 때문에 이 수탁 업무가 여기 보면은 은행이라고 그랬죠. 10개 은행. 그랬더니 이 은행이 리플렛 고객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폴리사인이 솔루션을 이제 리플 고객에 판매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XRP 폴리시안을 보유하는 경우 훌륭한 옵션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머니그램하고 우크라이나 인터뱅크 인더스트리얼 뱅크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더스트리얼 뱅크가 폴리사인 이렇게 할게요. 폴리사인의 만약에 폴리사인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XRP 수탁 업무가 되는 거죠. XRP 수탁 업무가 되는 거예요. 이 수탁 업무가 된다면은 머니그램은 바로 ODL을 활용해서 송금을 할 수가 있겠죠. 송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XRP를 브릿지 역할로서 활용을 해서 송금을 받겠죠. 이런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폴리사인에 대해서는 토마토님이 좀더 정확하게 가져오게 됐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사인이 수탁 업무라는 거, XRP 수탁 업무 이거를 머니그램하고의 한번 이렇게 머니그램하고 인더스트리얼 뱅크하고의 한번 연결고리를 한번 지어보게 되었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머니그램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머니그램 주식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XR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리플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두 개의 시너지 효과를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니그램이 나오면 항상 제가 뉴스를 가져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요 폴리사인하고의 연결고리가 어쩌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머니그램도 좀더 확장을 하는데, 송금로를 확장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폴리사인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뉴스를 하면요. 요 고우렌스가 오늘 막 찾아보고 있는데, 이 고우렌스가 리플렛을 통하여 페이먼을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고 이 마켓플레이스 탤런트 글로벌 안에서 이제 성장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렛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보면은 리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리플에 관련된 소식들을 다 그래도 나름대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우렌스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고우렌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비즈니스하고 요 사업가들하고 프리랜스하고의 연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연결. 그 다음에 이 연결을 통해서 이 프리랜스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가들하고 아니면 뭐그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페이먼을 지불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 프리랜스는 그 페이먼을 받을 거고, 이 연결고리가 돼서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고우렌스예요. 고우렌스. 그래서 이 고우렌스를 보면은 50만 명에 되는 프리랜스를 전 세계에 지금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한 70밀리언 달러 정도가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이제 페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 프로그레싱 그 타임 자체가 7분이라고 합니다. 7분. 이제 리플렛에서 엑스 커런트를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엑스 래피드
X래피드라고 하면 이제 ODL의 사용이 아니라 아무래도 X커런트인 것 같다. 리플 넷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플넷에 만족을 하고 이렇게 또, 스웰에서도 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 고우렌스라는 게. 굉장히 영광이라고 하죠. 리플 스웰에서 이렇게 상을, 비저널리 그 어워드를 수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빵형이 있죠. 이렇게 CEO가 있고, 이렇게 지금 리플사에서도 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리플 넷을 통해서 이제 저렴하고 빠른 그 송금을 하면서 이 글로벌 탤런트 마켓플레이스의 그 성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리플 넷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굉장히 리플사를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비록 작은 회사인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회사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큰 회사들, 큰뭐 은행이나 송금 업체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위압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플넷에 대한 리플사의 기술에 대한 만족성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이제 짙어지고 리플사를 더 응원을 하게 하면 할수록 큰 은행들이나 뭐 아니면 큰 송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또 맺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디지털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리플사의 기술을 파트너십을 맺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정말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의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듯 지금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리플넷 안에서 만족을 하고 리플의 기술을 계속 홍보하면서 자신의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라. 자신의 그 서비스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있다라는 사실. 런존 리플을 걸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죠. 이제 그런 거볼 때도 리플사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비록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거고,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IPO를 통해서도 좋은 자금 흐름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또 가져오게 됩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크립토 규제 확립, 그 블록체인 도입 위에 마스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래서 레이첼 넬슨하고 그다음에 브리엔 매디건하고 시장 무결성 워킹 그룹의 공동 의장으로서 규제 당국의 크립토 산업 발전 계획 파악을 담당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시장 건전성 향상을 위해 크립토 마켓을 정비하고 안전한 기능을 지원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법안은 선물상품거래위원회의 CFTC의 권한을 디지털 상품 거래 시장 감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부터 23일 공식 출범했다라고 하면서 워킹그룹은 소비자 암호화폐 거래소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며 관련 규제 확립은 시장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암호화폐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코인베이스하고 리플. 자,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인베이스가 리버뱅크죠. 리버뱅크하고의 파트너십을 맺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뱅크라는 게 이제 리플사하고의 파트너십과 또 연결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코인베이스하고 리플하고 연결이 된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하고 리플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오피셜로 둘이 같이 뭐 ODL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튼튼한 거래소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코인베이스 뭐 백트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사하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나름대로 이끌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끌고 있는 리플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 관련을 촉진하기 위해 둘이 힘을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진짜 블록체인의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규제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썼다고 하니까 규제도 조만간에 촉진이 돼서 빨리빨리 규제가 잡혀서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이제 2020년도에 펼쳐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요 알렉스 콥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20년이다 그러면서 슈퍼볼에서 슈퍼볼 여러분 아시죠? 미식 축구예요. 미국 미식 축구. 그러니까 미식축구 안에서 미국 그 슈퍼볼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보자, 2020년이다 암호화폐 광고를 보자 결국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알렉스 콥이 암호화폐 대중화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볼, 뭐 야구, 농구 이런 데서 암호화폐에 대한 광고들이 2020년도에는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암호화폐 대중화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것처럼 XRP도 크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뉴스가 그렇게 뭐 엄청난 뉴스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머니그램하고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토마토님이 가져오실 거고, 저는 단지 요 머니그램하고 은행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요 XRP 커스터디가 좀 중요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지금까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수고 시청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또 제가 어저께는 집에 오자마자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식을 전달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뭐 오늘 그래도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을 했고, 또 내일은 또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저 좋은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한 때문에 여러분 건강 되게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손도 꼭 씻으시고, 나갔다 오시면 손도 꼭 씻으시고,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은 좀 안전에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진짜 위험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오늘 보니까 라디오 제가 좀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비록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지금 뉴스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여러분 조심하시고, 미국도 아직 안전 지역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칠게요.